현대차가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용차 고객을 위해 다양한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는 7월 한 달간 2.5톤 이상의 상용차 약 1000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DPF 클리닝 비용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매연 저감장치 DPF는 차량 내부의 유해가스와 매연 입자를 연소시켜 제거한 후 깨끗한 공기 배출을 돕는 차량 장치로 매연 저감장치 DPF의 클리닝이 지연될 경우 매연 배출뿐 아니라 장치 손상으로 인해 연비 출력이 저하되고 향후 차량 시동이 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매연 저감장치 DPF 클리닝을 통해 필터 내 축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방치 기능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고비용으로 인한 상용차 고객들의 부담이 있었다. 이에 현대차는 7월 한 달간 사전 예약 후 현대차의 공식 서비스 센터인 블루햄즈에 방문하는 2.5톤 이상 상용차 고객을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DPF 클리닝 서비스를 50%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유효관리 요령까지 설명해주는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대자동차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하절기 대비 상용차 부품 공인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현대차는 해당 기간 동안 전국 102개소의 블루햄즈에서 2.5톤 이상 상용 차량의 에어컨 필터, 오일 쿨러, 팬 클러치 등 하절기 주요 소모품 총 13품목 473개 부품을 소매가 대비 최소 1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해준다. 단, 각 부품별 할인율은 상이 행사 기간 중 할인 대상 품목 교환 작업 시에는 일반 수리 공인 비용 또한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단, 각 블루햄즈마다 할인이 적용되는 일반 수리 공인 비용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한편, 현대차는 7월 중순 이후부터 상용차를 대상으로 개선된 H 나이트 케어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H 나이트 케어 서비스는 야간에도 차량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용차 대상 프로그램이다. 상용차 고객의 운유 시간 최소화를 위해 18에서 22시 사이 야간 정비 작업을 진행한 후 무인 보관 안에 키를 보관해 두면 22 물결표 8시 사이 고객이 차량을 자체 출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7개 권역 15개 블루햄즈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전화 예약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7월 중순경부터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상용차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멤버스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시행하고자 한다며 현대차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상용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